좋은 아침. 오늘은 메모리즈라는 우석이 형이랑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곡인데요. 오랜만에 하는 만큼 되게 오랫동안 형이랑 정말 이 뭐라고 하죠? 열정과 이 모든 과정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해온 곡이라 지금 딱 감정을 여기서 잘 쏟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또 봐요. 방금은 제 개인 컷을 찍었고요. 촬영에 포문을 열었는데 뭔가 이 바다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뭔가 구원, 손길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나중에 나올 우석이 형 장면에서 서로 이렇게 점점 만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아득히 멀리 지나온 시간 속 눈을 감아봐.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동생 민상이랑 촬영하게 된 김우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득 들려본 너의 목소리 나른 하루 있게 해. Tonight. 제가 이 곡을 처음에 이제 작곡을 하면서 조금 좀 정적인 분위기고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고 평소의 모습 같은 하지만 평소의 모습이 아닌 좀 그런 신비롭고 예쁜 모습을 담아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우석 이은상입니다. 짝짝짝. 야. 나 어디서 묻을 거야? 여기. 아, 대놓고 이쪽? 아이디 2층. 2층이죠? 네, 맞네. 아이디. 그럼 이렇게 오면 아득히 멀리 지나오고 시간 속 안녕하세요. 컷! 쳐다보는 거 상상 이상으로 힘든데? 추억을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그런 장면을 그쵸. 찍고 약간 있어요. 쫓고 쫓기는 맞아요. 그런 술래잡기. 그치. 약간 추억을 쫓고 쫓는 거지. 맞아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뭐 한 98점 정도? 그러니까 이 점은 아까 헤드락을 잘 못 걸고 친구한테 장난으로도 헤드락 거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00점이지 뭐. 한 고맙다. 그만해. 100점. No matter what I remember you 손을 내밀어준 you 다시 우리 한번 봐 Ever turning now 너와 서로 힘이 되준 날 긴 밤 너를 안고 언제라도 여기 stay yeah 기억해줄래 어질게도 길었던 어지럽던 어제 시간 밤은 끝에 잠시 쉬어가 So
쓴 부분 어디세요? 호흡. 호흡. 평가의 호흡. 호흡 중요하죠. 네. 호흡. 근데 엄청 쉬웠어요. 저는 케미. 네. 조금 중요하죠. 조금 달라. 영어 달라요. 케미. 하나 둘 셋 하면 하기. 같은 거 하기? 네. 나 귀여운 거 할 거야. 뭐할 건데? 뭔가 좀 강인한 느낌. 강인한 느낌? 하나, 아, 진짜 강인한 걸 해야 돼. 하나, 둘, 셋. 아, 비슷해. 내 건 약간 케미 느낌이고, 니까 네. 호흡 느낌이야. 맞아. 어. 호흡, 케미. 클라이막스로 향해가는 장면이죠. 맞아?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찍은 장소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방을 찾는 거는 좀 우리들의 추억을 좀 헤집어보는 약간 저희들의 기억을 조금 헤집어보면서 좀 되풀이해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방을 찾아서 헤매는 느낌. 좋은 설명이었다. 맞아요. 어지럽던 어제 시간 밤은 끝에 잠시 쉬어가 번뜩 들려온 너의 목소리 나른 하루 있게 해 Tonight Tonight 불찌가 샀으면서 은상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처음 말하지 못한 공연할 때 같이 약간 어? 이런 느낌인 것 같다라는 탁 와서 제일 막혔는데 거기서 제일 잘 풀렸다. 네, 그냥 쑥 그냥 쓰고 바로 넘겼다 그런 부분이었어서 은상이랑 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진정성이 그치. 진정성이 가득하게 담겨있었던 파트라서 미처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을 이런 구절이 그 마음을 담은 뭐지? 다 알아줄 시간 속을 찾아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봐 네 약간 기억해줄래 미처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은 다 알아줄 시간 속을 찾아 손을 꼭 잡고 즐거웠고 너무 즐거웠고 그냥 너무 즐겁게 진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되게 오래 계획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자고 했던 게 뭐 이게 그 기간을 이제 진짜 오늘에서야 진짜 같이 촬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뿌듯했던 것 같고 결과물도 좋게 나와서. 팬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네, 우석이 형이랑 오랜만에 또 잠깐 너무 로봇톤이네. 네, 우석이 형이랑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을 준비하고 또 뮤직비디오까지 지금 과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해주시고 어떻게 반응해주실지가 가장 궁금하고 또 저희가 느껴온 게 또 많기 때문에 오늘 집 돌아가는 게 많은 생각이었고. 아, 너무 재밌었고 팬분들도 너무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저도 은상이랑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뮤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쯤 보고 계시겠죠? 네, 네. 맞아요. 한 번 더 보시고 네, 저희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우성, 이은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강아지. 오, 따따지. 어, 저 강아지 키워가지고. 아, 그래, 미안하다. 하나, 둘, 셋. 소보루. 아. 근데 소보루 안에 단팥 있지 않아? 소보루 단팥빵. 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자동차. 기차.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낭만 있는 친구네. 네, 맞아요. 난 자동차. 왜 자동차야? 아, 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수가 좋아. 아. 나 혼자 탈 수 있잖아. 기차 혼자 못 타. 기차 혼자 탈 수 있으면 기차 좋아. 완전 똑같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새벽형입니다. 형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작업하면서 감성이 올라오는 시간이 네. 아침일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될 수는 있어. 새벽에 작업을 시작해서 아침이 될 수는 아침. 있지만 아침에 시작할 수는 없어.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청소. 청소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자유여행. 자유지. 맞아요. 틀에 갇힌 거 별로. 하나, 둘, 셋. 발라드. 맞아? 네? 맞아? 댄스 좋아하죠. 저 질문 거 듣던데? 댄스, 댄스. 살짝 이번 노래도 살짝 아 그치 좀 댄스틱한 아 그렇지 그런 요소 있지. 요소가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것도 발라드 느낌이긴 해. 아 그럼 발라드인가 봐요. 아. 메모리 좀 많이 들으세요. 하나 둘 셋 노래 아, 장난 아니야 이봐. 요즘 많이 들어요. 이전부터 랩을 좋아하더라고. 야오 하나, 둘, 셋. 샌드위치. 네, 알겠습니다. 어, 소프트한 샌드위치. 아, 그치? 그냥. 소프트한 샌드위치. 아니, 부드러운 거. 하나, 둘, 셋. 치킨. 피자. 얜 피자거든. 치킨. 하나, 둘, 셋. 구멍. 아, 너 혹시 찍먹이 입을 수 있는 사람한테 구멍하진 않지? 네. 그건 예의 없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오. 하나, 오. 둘, 셋. 축구. 야구. 아 진짜요? 오야구.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가 구기 종목 발로 쓰는 걸 잘 못해서 손이 나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패딩. 패딩이지. 패딩. 추우면 따뜻한 채. 추우면 겨울이 좋지만 추우면 따뜻한 채. 따뜻해야지. 네 이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많이 알아. 아 근데 뭐 거의 알던 거랑 네, 그 소프트한 샌드위치 말고는 아직 더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아, 나 햄버거 먹어. 안녕.